내 기억 속의 무수한 사건들처럼 사랑도 언젠가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을 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만은 추억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 수 있게 해준 당신께 고맙다는 말을 남깁니다. 네,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자, 8월 22일 일요일 김정원의 보이스메일. 정말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뭐 군대라는 곳이 참 이런 특별한 의미로서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구나. 예,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철원에 이렇게 제가 부대 6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그때는 이제 뭐 굉장히 좀 몸은 조금 고됐었고, 네, 그러면서 참 조금은 갑갑하고, 네, 그 산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 홍보 지원대로 와서 라디오 방송을 시작할 때만 해도 잘 몰랐어요. 그냥 긴장했고, 그냥 뭐 이렇게 하루에 두 시간씩 말을 하고 여러분들 만나면 되는구나. 좀 가볍게 생각했나 봐요. 네, 쉽게 생각했나 본데 하면서, 예, 여러 가지 진짜, 예, 좋은 부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고맙고, 예,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선물이 만약에 됐다면요, 저한테도 정말 큰 선물이 됐습니다. 진심으로 진짜, 예, 감사한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예.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고요.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군방송 그리고 라디오, 네, 프렌즈 FM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6개월 동안 열심히, 네, 군생활 마무리 잘하고요. 건강히 제대하겠습니다. 제대하는 날, 그리고 뭐 그 전에 또 뵐 일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자, 쿨하게, 저는 쿨한 남자니까요. 쿨하게, 자, 끝곡으로 이 노래를 듣고 싶더라고요. 노래는 아니고 반주, 피아노 반주곡인데요. 영화 러브 어페어 OST 중에서 9번 트랙입니다. 피아노 솔로곡 듣고 싶더라고요. 이 노래 들으면서 여러분과 이제 작별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8월 22일 일요일 김정훈의 보이스메일.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소영, 기술 이상열, 구성 박찬은 배수경, 그리고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9153님이 부탁하셨죠. 여러분 항상 곁에 있을게요. 그리고 사랑합니다.